열차를 받는 것처럼 하고 있지 말고 좀 하세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드레스를 고르러 가고 있어요. 분식 드레스를 픽하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드레스 샵에서 저를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완전 초면 같은 거 아니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친구는 못 데려가고 플래너님까지 해서 백신 맞은 사람들로만 최대 4명까지 된다고 해서 저희는 다 백신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플래너님, 준, 저, 엄마 이렇게 해서 4명이 갑니다. 제가 사실 드레스 투어 이전에 갔을 때, 그 드레스 샵 고르러 갔을 때 준이 워낙 리액션이 없으니까 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마다 아 그냥 나 혼자 보고 싶다 싶은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짠 하고 나오면은 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준은 와 예쁘다야 이러니까 기분이 잡치는 거야. 저 그냥 이거 안 걷고 저 혼자 거울 보고 치우면 안 돼요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혹시 이거 보고 계신 뭐 남자분들 계시면 뭐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여자친구분 드레스 입고 나오면은 진짜 최대한 단전에서부터 오바란 오바는 다 끌어올려서 인생에서 진짜 제일 최고로 오바한다 하는 그런 리액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분이 진짜 잡치거든요. 너무 무한해요. 진짜 그 공주 같은 평생 한 번 입어보는 그 드레스들을 입고 딱 나왔는데 그 까마귀가 점점점 해서 깍깍깍 이러고 나갈 것 같은 효과가 진짜 귀에 막 맴돌거든요. 오늘도 그거를 당할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은 제 본식 드레스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지금 눈 뜰 때마다 기사에 계속 위드 코로나가 뭐 취소될 거다느니 뭐 어쩌고 이런 거 떠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가 청첩장이랑 청첩장은 다 돌려놨는데 취소되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죠? 진짜 준은 왜 하필 그때 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아 과거의 나를 죽이고 싶다. 좋아요. 어딘지 다 이쁠 거야 아마. 아 예쁘다. 되게 멋있다. 이게 안 예쁘다고? 나 이거 입으려고 왔다니까? 이거 훨씬 이뻐. 훨씬 이뻐. 친구님 다 미안한데 커튼 쳤다가 다시 한 번 해. 나 릴스 그거 만들고 있어. 한 번 하자. 뭔지 알지? 시간이 나서 되지. 아니 거기 있어도 돼. 헬로.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지 엄마? 이게 다 그래? 나도 아까 또 스페셜하긴 했거든. 아니 뷰티가 필요해. 그래? 필요. 뷰티가 필요. 스네이크 입으면 아우라가 있어. 너무 예쁘네. 이거 지난번 내가 없었잖아. 이것도 예쁘다. 이거 계절이 여가 진짜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오, 아깝다. 이런 예쁘게 같이 보자. 와,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지? 얘는 얘대로 예쁘고 걔는 그러니까. 얘대로 멋있으니까.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하얘서 예쁘다. 나 스트로 하기만 도도하게. 얘 무조여야지. 화내 화내. 뭘 화내요? 그럼 이 옷에는 화나게 약간. 김소연 씨가 그거래. 맞아. 그분은 몸매가 엄청 좋잖아. 예쁜데?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쁜데? 등살도 하나도 없고? 어우 옆에 이뻐. 뒤도 한 번만 돌아가줘. 나한테 얼굴만 돌려줘. 예! 오,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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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좀 여기 터져야지. 딱 터트리면 안 돼. 어, 내가 편하네. 아, 내가 편해. 근데 여기도 한번 봐요.
아이유까지 마무리 한번 아이유 오늘 연예인들 다 나오네. 연예인 특집 방송이에요. 어, 2번이 거예요. 어, 색깔이 솔직히 예쁜데. 아니야. 2번 진짜 정말 강렬했어요. 선배님 2번은 엄청 비싼 거예요. 까꿍. 이쁘네. 귀엽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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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열차를 받는 것처럼 하고 있지 말고 좀 하세요. 뒤에 한번 보자. 스타일이 좋으니까. 연미보. 이게 두 번째 거였나? 네. 서양마다 연미를 입잖아요. 오늘 정말 클래식한 느낌. 뒤돌아봐봐, 오빠. 엄마는 어때? 나랑 이거보다 아깝게 나은 거. 아깝게 나은 거. 뭔가 이거 펭귄 같아. 미안해, 오빠. 다리도 아깝게 길어 보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어 예쁜 얘가 제일 예쁘네. 유니크하면서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돌아봐봐 오빠 옷차이보다도 저런 거 이렇게 얘 예쁘다. 오빠 어때? 이게 예뻐. 티지는 아니야. 아니 전혀. 왜 오빠 완전 리본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 심리적으로? 그니까 응. 왜? 그렇다고 넥타이 매고 할 건 아니잖아. 제가 깜빡하고 마무리를 못 찍고 집에 와서 한참 있다가 깨달아가지고 어쨌든 저는 드레스 투어를 하고 왔고요. 처음 드레스 셀렉을 2년 전에 하고 왔더니 그 사이에 또 신상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픽해놨던 것들이 이미 헌상이 돼가지고 그리고 계절감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다시 골랐거든요. 저는 어떤 걸 골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드레스가 제일 예뻤나요? 1부랑 2부 하나씩 골라주세요. 정답은 결혼식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진짜 그 아우라랑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사진으로 예뻐 보이는 거랑 실물이 진짜 예쁜 거랑 달라서 어쨌든 남는 거는 사진이랑 영상으로 남으니까 사진빨이랑 영상빨이 잘 받는 걸 골라야 될지 아니면 진짜 실물로 실제로 예쁜 걸 골라야 될지 조금 갈등이 좀 있었는데 잘 고민을 해서 골랐습니다. 근데 또 준이 엄청 걱정스러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니 등살이 엄청 쳐졌던데 괜찮아?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돼요. 준은 그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줄 알았대요. 아무튼 이렇게 드레스 투어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식 한 달 남았어요. 아, 뭔가 내 결혼식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이렇게 끝.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 잘 끌고 왔다가